박승희 선수 입장에서 가장 각윤기 선수를 오래 봤잖아요. 네. 저런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할 때마다 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? 저는 지금도 몇 년,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래 봤어요? 그 정도예요? 그냥 저도 오빠 그리고 아니 표현의 자유를 하겠다는데 뭔가 한 보면 아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하면 쳐서 어떻게 하겠어? 아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하면 쳐서 어떻게 하겠어?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안 맞았구나. 저는 되게 이렇게 많이 되게 오빠한테 막 푸시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도 진짜 다 되게 왜냐면 제가 소심한 걸 알아요. 근데 저도 신기한 거예요. 저게 어떤 게 필요해서 저럴까? 약간 어떤 게 필요해서 저럴까? 약간 어떤 걸까? 이거를 아직까지도 다 보고 있고. 관심? 네. 근데 되게 그런 걸 좋아하고 또 잘 하잖아요. 그러니까 봤을 때 뭔가 좀 너무 이렇지 않으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또 저를 처음 알리기 시작한 게 어찌됐건 밴쿠버 때인데 그때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많이 알아주셔서 좀 아. 이런 걸 계속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팬분들도.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맞아요, 맞아. 맞춰드리고 싶기도 하고. 우리 같이 그 이번에 울프 할 때 좀 안 창피했어요? 뒤에서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. 아니요, 지금. 그렇죠. 저는 안 좋아하는데. 안 좋아하죠. 창피하진 않았어요. 왜요? 자기 일 아니니까. 살짝 거리 두고 걸으면 되니까. 워낙 다 무슨 스타일 하든 잘 어울리셔서. 아니, 맞아, 이게. 맞아. 이게 단점이 있어요.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단점이 있어요.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재훈이 형하고 저하고 나이트클럽 사건이라고 나이트클럽에서 싸움 났던 적이 있었을 때 우리 중에 한 명이 머리 탈색을 했었잖아요, 형. 그래가지고 걔만 눈에 띄어서 걔만 많이 맞았거든요. 눈에 좀 띄어. 걔만 많이 맞았거든요. 아, 또 있는 말이다. 이게 이제 잘하면 눈에 띄고 좋은데 못 띄고 눈에 띈다는 거죠. 맞아, 맞아. 아니 그러니까 이게